오늘은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속함을 얻을 수 있는 날,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자, 우리 속죄일에 대한 말씀, 레위기 23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흗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속죄일은 일곱째 달 7월 열흘날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속죄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게 되는 날. 이 속죄일에 그들이 정결함을 입으면 1년 동안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일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이 속죄일이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성회로 모이되 거룩한 날로 모이되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이면서 쉰다. 이 속죄일이 성회로 모이면서 쉬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금식과 기도를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데 이날에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29절에 말씀하시죠. 왜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냐 아니냐. 그 얘기죠.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는 이 속죄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게 되는 날, 거룩하게 되는 날로서 기념하게 되었지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거나 정결함을 입는 날로 그들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날이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날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 속죄일을 주셔서 이것을 염키퍼라 그래. 이 속죄일과 함께 출애굽기 3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른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이 속죄일에는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구별? 너희가 머무는 나라 애굽이죠. 그 애굽에서 그들이 머무는 나라에서부터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 구별시켜내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일을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 구속의 일이 바로 이 속죄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속죄일은 물론 출애굽을 한 날짜에서부터 아주 뒤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바로 이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죄일을 욤키퍼라고 하는데 키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파레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단어예요. 근데 그 카파라는 단어의 의미는 랜섬, 즉 속죄함 받았다는 것, 죄의 보상을 받았다는 것, 몸값으로 어떤 배상금이 지불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죄함을 받은 날, 내 죄가 보상을 받은 날, 내 몸값이 지불된 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시편 49편을 보면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땅에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재물을 의지하는 자, 또 그 재물이 많아서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아무도 그 형제를 위한 그 죄를 속해주는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의 죄를 보상하고 그들을 건져낼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들은 절대로 그 속량할 값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할 어떤 보상도 줄 수 있는 자가 이 땅 가운데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 이후로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어떤 임금이 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하나 데려와서 갚으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 25절을 보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그러는데 그 종이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다 하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팔아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만 달란트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만 달란트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 사람이 절대로 그 몸을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불쌍히 주인이 여겨가고 그 빚을 탕감하여 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탕감받게 하실 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 백데나리온 빚진 자가 동관을 만났는데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사해주지 않고 그걸 갚으라고 해서 결국은 이 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다시 하옥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은 것만 기억하게 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해야 되는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믿으신다면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도 그거를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속죄일의 제물을 이제 보면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속죄제로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는 두 염소를 드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느냐? 히브리서 7장 2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 대제사장의 속죄제물과 백성을 위하여 드린 속죄제물을 단번에 그 몸으로 다 드리심으로써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은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드린 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 첫 번째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그 수송아지를 드린 대제사장 이 아론을 위한 수송아지는 순종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수송아지라는 거예요. 알렛, 그 알파벳 첫 번째 글자인 알렛은 상형 문자에서 황소의 머리로 표현된다라는 걸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첫 번째 글씨 알렛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1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을 상징하고 3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이 황소 머리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을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아담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아들이다 말한다 그랬죠. 아들이기 때문에 송아지인 거예요. 황소가 아니라 수소는 수소인데 수송아지. 이것은 아들로서 이 땅에 순종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순종의 종인 그 수송아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지성소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피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두 염소를 드리라고 그래요. 두 염소는, 염소는 뭘 상징하냐면 죄인을 상징해요. 양은 우리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염소는 바로, 염소는 뭐예요? 뿔로 들이받는 속성을 갖고 있죠. 이 염소는 죄인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두 염소는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과 같이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염소는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이 하나님께 드려진 염소는 속죄제 화제로 그 번제단에서 다 태워지고 단 그 피만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염소의 피만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게 돼요. 누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피를 흘린 속죄 제물이 되어지셔서요. 또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이 아사셀을 산채로 놔뒀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는 죽입니다. 백성의 죄를 그 위에다가 안수하여서 다 정가를 시키고 그 죽여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요. 완전히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산채로 두었다가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광야로 보내요. 그럼 여기서 아사셀은 뭐냐? 아사셀이 의미하는 건 광야에 있는 짐승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땅에 육체의 고난을 당하셔서 사단에게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염소, 죄인과 같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 또 아사셀 육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할 모든 것들, 사단에게 의해서 죄와 저주를 당할 그 모든 몸으로 당할 고난을 그 몸에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53장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그렇죠? 예수님은 흠말 것 없는,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자가 같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고난당하시되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도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그 몸에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서 거기서 버려서 찢기고 그 이리한테 찢기고 잡혀먹히고 피 흘려 죽게 한 그 아사셀 염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에 의해서 찢기고 상하시고 죽어지신 이것은 바로 아사셀의 염소로 죄인과 같이 육체로 이 땅에 고난당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사셀에게 주어진 염소같이 사단에게 죄의 값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와 저주 나한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내가 왜 죄와 저주 가운데 종로를 타고 있느냐? 아직 예수님의 그 구속함, 그 속죄함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모든 사단으로부터 받을 만한 모든 고통을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아사셀 염소같이 죽으셨어요. 세 번째, 우리 속죄 제물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속죄 제물의 피는 언약의 피를 흘리실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피를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1절에 율법이 흘리게 한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긴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이 피를 뿌린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피 뿌림이 거룩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피가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피는 피인데 언약의 피라. 근데 그 언약의 피가 누구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실 때 하신 얘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그 흘리실 피를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짐승들이 계속 죽어서 송아지가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피를 흘리는 그 제사를 지냈던 그 피는 바로 언약의 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알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다. 그리고 이 피는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죄를 살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죄를 사요? 생명이. 1년 된 양을 잡고 1년 된 소를 잡고 전부 1년 된 걸 잡게 하는 것은 매 해마다 이 속죄일에 속죄제 때 그들에게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기억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준 목적이에요. 율법에 이 제사법이 있는 건 뭐를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죄를 기억게 하려 합니다. 죄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겠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더니라. 아멘. 다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사함이 있는 것은 바로 그 피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때문이다. 그 피 흘림, 짐승의 피 흘림은 그 짐승이 가진 생명의 기간만큼만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죄를 영원히 사할 그 언약의 피가 와야 할 것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리죠. 그래서 뭐예요? Life for life.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1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1년짜리 생명이 죽어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뭐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리는데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는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누구시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육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 흘림이다.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생명의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 뭐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사와 예물. 이건 무슨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제사를 원해서 율법의 제사를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제사를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은 전부 어디를 디렉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죄를 영원히 사해줄
한 몸, 바로 영원한 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찾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한 몸을 육체로 입을 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몸에 있는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여 주셨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이 필요 없어요.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는데요. 그렇지만 그 모든 죄를 그 단번에 피 흘림은 누구의 죄를 사해준 거냐면 우리의 오리지널 죄를 사해준 거예요. 십자가의 피 흘림은 아담의 죄를 사해준 거예요. 아담의 죄, 첫사람 아담의 죄를 사해준 것은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 아담의 죄를 사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담은 죄가 없는 자예요. 나는 아담에 속한 자인데 내가 그 아담의 죄가 더 이상 죄가 없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사함을 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에만 그 죄사함의 효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어서 더 이상 죄는 기억하지도 않고 더 이상 그거를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어떤 제물도 필요가 없도록 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죄를 계속 짓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다. 그러면 밖에 있으면 누가 주인 행세를 하냐면 사단이 주인을 행세를 하고 찾아온다 이거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의 죄 가운데 거해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내가 갖고 그 죄사함을 얻은 심령이 되어져서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은 더 이상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머리로 지식으로 가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죄 가운데서 죄를 짓는 죄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계속 죄의 속성이 나한테서 나타나고 또 회개할 일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결국은 그걸 드러냄으로써 완전한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율법 앞에 육체에 있는 동안은 계속 설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이고 그 대신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죄사함의 효력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셨다.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당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야기는 오늘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미래에 지을 죄들 그것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죄사함을 이미 받은 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오늘 나에게 또 현재가 되어질 때 죄를 지면 또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일흔에 일곱 번이라도 회개하는 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그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죄를 점점 안 짓게 되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지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원한 죄사를
들으신 이유는 두 번째로 율법 앞에 범죄한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얻도록 하기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보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고 죄인이 되었다는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걸 얻도록 하시기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자,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멘. 그 옛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는 영원한 피다 이 말이에요. 무슨 피? 영원한 피. 일련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가 아닌 영원한 피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속죄일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이것이 주는 의미는 거룩함과 부정한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속죄일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게끔 하는 것. 내가 죄를 깨달으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서 내가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면 내가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인정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이라는 거 이 하나 자체가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하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0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대제사장에게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대제사장들에게 말한 거예요. 레위지파 아론의 한 말이에요. 너 아론과 내 자손 아론의 후손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분명히 말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서 백성들이 부정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끔 해라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예수를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회막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회막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자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자는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세상의 독한 술 세상의 포도주 그래서 이 포도주가 주는 의미를 오해하면 육적인 포도주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도주를 먹어서 예수님도 성찬식에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포도주 마실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주는 육적인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 피만이 있어야 되는 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거룩해지고 정해진다. 그게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리키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 뭐라는 거예요? 속죄를 통하여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쳐주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첫째 날이라. 자, 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이 말은 엄밀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생명이 있는 빛의 나라와 사망의 권세자인 어둠의 나라를 나누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나누는데 이것을 드러내고 나눈 사건이 뭐예요?
바로 죄를 드러내고 죄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을 드러내는 날 바로 속죄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죄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가르쳐줄 뿐만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 또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부정하죠. 부정한 자는 그 값인 사망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아요. 하지만 거룩함을 입은 자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빛에 속한 자예요. 빛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빛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면 뭘 누리는 자가 되어지냐? 빛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로 그 어둠에서부터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빛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을 택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 가나안 복지에 내가 거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 거한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다시 말해서 구약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이거는 지금 무엇을 두었은 즉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십자가를 내 앞에 두었은 즉이에요. 아니 예수 십자가를 내 앞에 두었는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네 개가 다 어떻게 해당사항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안 믿으면 사망 그리고 그 저주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 앞에 둔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둔 것은 이걸 읽으면 율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율법은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생명을 택하는 길이 율법인 거 맞아요. 그런데 율법을 택하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뭐를 기억한다? 죄를 기억한다. 그리고 죄에서 영원히 살아줄 바로 메시아를 택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얘기한 말씀하고 연결이 되셔야 해요. 안 그렇고 요 말씀 하나만 갖고 하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키면 생명으로 장수하고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잘못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함은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을 구별시키기 위함이에요. 성막 안에는 거룩한 곳이죠. 성막 바깥은 어때요? 거룩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일해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일해요. 그리고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렇게 헌금한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코르반이에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카로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끈다. To draw near. 하나님께 가까이 오다. 한국말로 오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나한테 오는 걸로 하는데 영어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오다라고 come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To come near. Come near.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그 거룩함으로 피뿌림을 받으면 우리가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뿌림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드려지는 것입니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속죄 제물로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단번에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속죄 제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우리 20절 좀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령이 증언하신대요. 성령이 어떻게 증언해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려니 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됐고 제사장이 되어졌고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은 오직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다. 이 속죄일에 제사장과 백성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첫 번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자,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데 해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반차라는 게 있어서 돌아가면서 그 제사장 직분을 했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 제사장 직분도 갈리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일반 육적인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직분이 계속 반차를 따라 갈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게 영원히 유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 분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이었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제사장이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겐 기업을 안 줬어요. 그래서 헌물을 갖다 내야지만 그걸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하나님이 전에 예물을 안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직을 다 버리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그 나중에 다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할 때 제사장이 없어서 했던 이야기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자 교회 목사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혀 힘써야 돼요. 그러도록 뭐가 있어야 돼요? 헌금이 있어야 돼요. 목사들이 먹고 살 헌금. 그 가정의 식구들이 다 먹고 살 헌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헌금을 잘 안 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 그리고 주일만 목사 노릇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장막을 긷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사도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목회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바람직한 일이냐 이거죠. 왜 장막 깃는 일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서도 생색을 내고 아주 인색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헌금 받은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는 것 같이 내가 이 돈을 함부로 쓴 적이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이야기가 그의 서신서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풍족하게 헌금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장막 깃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거를 스스로 공급하면서 한 거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한 물질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그만큼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드리는데도 인색하기 때문에 왜? 또 목사가 목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제대로 임하면 성도들이 드리지 말래도 드려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더 잘 드리잖아요. 예. 네. 근데 목사들한테 헌금을 하니까
돈을 제대로 못 쓰더라. 선교사들한테 헌금을 하니까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더라.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 주머니가 점점 닫아지고 인색해지고 누구를 믿고 선교 헌금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결국은 목사가 잘못 가르친 게 잘못이에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으니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목사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오죽하면 가정교회가 생길까요?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주님을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시대가 이제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깨달아 알아줘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히브리서 7장 26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 레위지파에게서부터 난 대제사장이 아니라 유다지파에게서 난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유다지파에서부터 대제사장이 나와야 됐느냐 그 말씀이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죄사함은 뭐 때문에 죄사함이 있다 그랬어요? 피 때문에. 근데 그 피가 생명의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원한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준 것이다. 율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준 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수 있는 건 바로 그의 영원한 피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그의 영원한 피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죄사함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가 영원한 죄사함을 주고 영원히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영원한 중보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백성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이 속죄일에 우리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처럼 만약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은 자,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레위기 23장 2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정결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나팔절 이후에 속죄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나팔절 얘기를 했었죠. 자, 나팔절에는 성회로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불러 모으는데 뭐를 했어요? 속죄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회개하는 기간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미리 회개하는 기간을 갖는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첫 번째 돌판을 그들이 깨트리게 하는 죄를 범한 것을 애통하면서 그 40일에 애통하는 기간을 가지만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정말 완전히 이 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 애통의 시간을 갖는 정점이 바로 이 속죄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를 의미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날마다 은혜가 되십니까? 이건 내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 나에게 은혜로 깨달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시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저 십자가가 매일같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그 피로 흘리신 그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이런 자가 어떤 자를 하냐,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예요? 교만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드려지는 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내 육체의 지식, 내 육체의 어떤 노력, 내 육체의 어떤 방법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은 예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진 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심령이 바로 겸손해진 자예요. 내가 없는 자. 아멘. 내 의가 없고 내 방법이 없고 내 뜻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하여서 살기로 작정되어진다. 그의 것이라는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진 자들. 이런 사람은 자기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건 내가 옳다예요. 누가 나를 때렸어.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주라. 이 말은 뭐야? 겸손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오른뺨을 때렸을 때 화가 나는 건 무슨 말이야? 아니 네가 나를 쳐?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우리 안에 자존심이라는 게 높아요. 전 자존심 무지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절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 아쉬운 소리를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이 마르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남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 그래서 늘 돈을 주머니에 모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껴서 쓰고 돈을 모아서 늘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에게서 취약한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이 없어지니까 내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자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때 가르쳐주시더라고요. 내가 없을 때 남에게 대접을 받는 거, 그것도 네가 대접을 받기를 거부하는 거, 그것도 교만이다.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베풀지만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만 내가 편안한 것도 절대로 남이 나한테 해주는 걸 못 견뎌하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 훈련을 받기 시작해서 아주 남이 사주는 것도 잘 얻어먹게 됐어요. 근데 얻어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편치 않는 마음을 돌아보셔서 내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보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질이 있고 없고 그런 남한테 대접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거에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높아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잘 찾아보시고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속죄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속죄일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오늘이 속죄일이다. 아니면 뭐 한 달 후가 속죄일이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용키퍼데이가 속죄일이다. 이런 속죄일 말고 영적으로 속죄일 언제냐면 예수님이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주님의 그 안식으로 데려 들어가기 전에 애통하게 하는 완전한 속죄일이 있어요. 이 속죄일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완전히 구별하는 날이 옵니다. 언제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주의 백성들은 죄사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는 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환란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환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환란과 달라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환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함을 입게 하는 환란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그 심판으로 나아가는 환란이고 이 두 가지의 환란이 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 계시록에 나타나. 일곱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과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다르다.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오늘이 내게 주어진 속죄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게 다가올 그 속죄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서 교회와 사대 교회와 라오디에 교회 세 개를 프린트를 했어요. 자, 계시록 2장 5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회개를 하라 그랬어요. 왜 회개를 하라 그랬나?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그 첫사랑 그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얻고 그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한 그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식어진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은혜의 그 감동이 줄어들면 안 돼요. 더 커져야 합니다. 점점점 더 커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 은혜가 더 은혜가 되고 더 은혜가 되고 더 은혜가 돼서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 사람이 지금 바로 떨어지지 않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내 심령에서 감동이 안 오면 빨리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그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령이 떠나시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 이제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 예수 이름은 가졌어요. 그런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 그 피가 내 안에서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된 심령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너는 깨어서 네가 이제 죽게 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온전히 굳게 해라. 내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노라.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생명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이 없는,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것은 행위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대속해 주신 거 우리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지식이 돼 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정말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매일 돌아보시고 매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뜨겁지도 않아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도 없어요. 그냥 교회의 문턱만 드나드는 사람. 차지도 않아.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이 내게 내 이 심령을 뜨겁게 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회개하셔야 해요. 주님이 곧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 않는 심령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심판이 올 거라는 게 그냥 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란 얘기예요?
부자라고 하지만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가난한 사람이고 그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고 그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고 그들에게서는 벌거벗어서 죄악의 수치만이 보여지는 자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내가 심령이 만약에 컬컬하다면 심령이 부유하지 못하고 온갖 메말라 있다면 공고한 자예요. 내가 말씀 때문에 정말 배불러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분별이 안 돼요. 혼돈이 돼요. 이런 사람 눈먼 자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해서 내가 자꾸 넘어져요. 그럼 벌거벗은 자입니다. 회개하세요.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심령인지 잘 살펴보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사셔야 합니다. 그냥 대강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안식을 지켜야 해요. 이 속죄일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회로 모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안식을 지켜라 그랬어요. 안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안식을 지킨다는 건 그 거룩하신 옷을 입은 것과 안식을 지키는 것과는 같은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 자, 거룩하신 옷을 입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기 23장 32절을 보면 실질적으로 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그 전날 9일날 저녁 때부터 그 다음 10일이 시작하는 날 거기서부터 1시간 전부터 금식을 해요. 그들이 애통하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이 속죄일을 지내요. 그래서 이 속죄일을 그들은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을 지내요. 해 떨어지기 전 1시간 전부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해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25시간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속죄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속죄일이 아직 안 왔어요. 이 시대에 그렇다면 이들이 그 10일 전부터 괴롭게 회개를 하다가 마지막 1시간 전부터 금식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저들은 행위로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행위도 안 하고 영적으로도 안 하면 안 되죠.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와 연합되어져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는 그리고 그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 육의 사람은 죽어야 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적당한 신앙생활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 정말 그 복을 누리는 자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것과 사망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결정이 나냐? 바로 이 속죄일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흙과 백을 가르시는 그날에 나는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바로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만이 이 속죄일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열심히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주님 안에서 정말 벗어지게 해서 내 영혼을 정결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이 주실 마지막 속죄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